2018년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된 내 딸 둘이를 데리고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회장님하고 그때 만났죠. 그때는 마을 대회를 갖다 한다고 해서 나는 어떤 공기 대회를 하나 싶어서 오니까 가라오케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곡조 뽑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추우니까 노래는 다음 기회에 하고요. 저 회장님하고 아까 마을 분들이 감옥에 가서 90일 동안 나갔다 오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나에 비해서는 너무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는데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회장님은 감옥에 90일 있는 동안에 교도관 비롯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간접마을의 평화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구상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다 설득하고 오셨대요. 간수들은 평화공원 만들면은 자기들 다 오겠다고 그럴 때 이야기를 하더라 합니다. 내가 19년 동안 우리 그 강 회장만큼 열심히 평화 통일을 갖다 이야기했었더라면은 간접마을에 오늘 이 고난은 없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 지경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문신부님도 와 계시지만 문신부님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까? 저 일본에서 왔는 학생들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어디 계세요? 회장님, 저기 그 오빠네 그 학생들이 조그마한 점점 모아서 전달을 하려고 회장님 불렀습니다. 빨리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들은 이번에 많이 배우고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일본에 돌아가서 학교에 가서 더 많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다음 2월 달에 약 100명의 학생 데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여기 또 저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이타쿠라 선생하고 기타 분도 계시는데 이분은 일본에서 가장 열심히 간접마을의 실종을 갖다가 인터넷에서 끊임없이 발신을 해주시고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타쿠라 히로인입니다. 저는요 프롬지파다 그 간접마을 사람들을 좋아해서 벌써 6번이나 왔습니다. 근데요 프롬지파를 벌써 없게 되어서 이제 앞으로 걱정해서 너무 화나 슬퍼 눈물이 나올 뻔 했습니다. 일본의 그 헌법 구조는 그 군사력이 아니고 제 국민의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의거해서 안보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말은 그 회장님의 말을 들으면 탓해요 제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본에서는 그런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자위대를 전식으로 군대로 하고 그 베트남이나 아프간나 이라크나 파견하려고 했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선반도에 한반도에 긴장을 이유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군기지 반대하고 소지하고 조선반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우리 일본 사람들의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의 훌륭한 그 투쟁을 일본 사람들과 함께 알리게 되어서 울지마 그롬비 힘내세요 간종 그 책을 한 일본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는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롬비는 깨져도요, 우리 강회장님이 그롬비보다 강한 마음은 깨지지 않습니다. 자연을 배송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간의 마음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